안녕하세요.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선요가를 통해 충분히 숨 쉬면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좀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어떠했든 또 어떤 하루가 남아있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그럼 우리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리에 바르게 앉아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조금 들었다 놨다 한번 해보세요. 어깨도 조금 작게 한쪽씩 한쪽씩 앞에서 뒤로 또 뒤에서 앞으로 움직여도 봅니다. 상체를 좌우로도 기울여보고 중앙으로 돌아와서 목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아주 가볍게 또 사선 아래, 사선 위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어떠한 방향이어도 괜찮아요. 움직여보기 전에는 나한테 몸에 이 부분이 있었다.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손 같은 경우는 계속 눈앞에서 움직이고 즉각적으로 뭘 가져오고 또 내려놓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입도 계속 움직여 말하고 음식을 먹고 코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몸의 어떤 피부 조직들이나 아니면 내 몸의 뒷면 또 이 척추의 사이사이 같은 부분들은 내가 일부러 잘 살펴보지 않으면 평상시에 그냥 없는 듯이 지나쳐 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쌓이는 많은 습관들이 몸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죠. 앉아서 명상하시거나 그렇게 동작을 하기 전 어떤 준비 과정에서 가볍게 몸을 깨워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드리는 동안 계속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움직임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바르게 앉아 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몸을 한번 위로 들어 올려 볼게요. 들어 올린 몸을 그대로 두고 어깨의 힘만 한번 툭 풀어서 정수리와 어깨가 조금 멀어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몸을 한번 들어 올리고 이제 상체는 그대로 위에 남겨둔 채 아래에 있는 엉덩이 무게만 한번 툭 떨어뜨려줍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번 또는 세 번 그렇게 숨 쉬면서 귀와 어깨 사이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또 엉덩이와 정수리가 굉장히 다른 방향의 힘이 작용되듯이 시원하게 늘어나 있는 느낌 만들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던 부분을 지금 충분히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세워지고 조금 넓어진 공간 안으로 이제부터 좀 더 깊숙한 숨을 보내줄게요. 코로 숨 한번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눈도 부드럽게 감아봅니다. 자연스럽게 코로 들어오고 또 나가는 숨이 지금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선명하게 다가올 거예요. 계속 그냥 자연스레 쉬어지는 숨을 한번 바라봅니다.
이제는 조금씩 더 깊은 숨을 쉬어볼 거예요. 각자의 속도에 맞추면 되지만, 만약 자꾸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나의 숨의 길이를 알수 없어 답답하다면, 숨에 숫자를 매겨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같은 간격으로 숫자를 세서 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의 길이가 조금 비슷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다시 자신만의 호흡 안으로 깊게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숨 쉬고 있다 보면 우리가 호흡하기 전에 준비했을 때 마치 그냥 흔들흔들 왔다 갔다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둘때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숨만 쉬고 있을 뿐인데 그렇게 물 위에 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우리가 눈 뜨고 그런 움직임을 했을 때,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전혀 불안할 일이 없었잖아요. 혹시 지금의 상태가 조금 불편하게, 불안하게 느껴진다 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은 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잠시 더 머물러 줍니다. 이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쉴 때 마치 턱 끝에서부터 양쪽 관자놀이로 숨이 쭉 타고 올라가며 나의 입꼬리도 같이 움직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코와 정수리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이 나의 턱끝에서부터 관자놀이를 거쳐 귀로 쭉 빠져나가며 나의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려 주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한번더숨 쉬어 주세요. 지금 아주 단순하게 나의 숨을 통해 만들어진 기분 좋은 이 미소가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동안 조금 더 깊은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내도록 할게요. 이제 편안한 숨으로 뒷목을 조금 놓아주면서 턱끝이 쇄골 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어떤 애씀 없이 편안하게 움직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먼 바닥을 향하게 되면 거기에서 눈을 떠서 깜빡깜빡 움직여보고 어지럽지 않은 안전한 상태로 돌아왔다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 다시 한번 정면을 바라보고 앉겠습니다.
오늘은 폐와 심장을 위한 인요가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블럭이 두개 정도 준비되시면 좋고요. 없으셔도 하실 수 있어요. 조금 두툼한 쿠션 같은 것들 여러 개 가지고 오셔도 되고, 또 오늘의 동작들은 조금 몸의 가동 범위가 나올 수 있다면 도구 없이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옆에 쿠션, 담요, 또 블럭 있으시면 일단 준비는 해두시고 같이 한번 움직여 볼게요. 천천히 몸을 움직여서 매트의 긴쪽 앞을 바라보도록 하셔서 오른다리를 이렇게 접어두고 왼다리를 뒤로 뻗어줄게요. 오른다리는 너무 많이 앞으로 가져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몸 안쪽을 향하게 두세요. 몸을 좌우로 움직이고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냥 이 오른발 뒤꿈치가 왼쪽 골반에 툭 걸리는 느낌이면 될것 같아요. 숨을 한번 깊게 마십니다. 숨을 길게 내쉴 거예요.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은 팔의 안쪽에 있는 경락이 될 텐데, 이 앉아있는 시간 동안에 몸 전체가 잘 순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리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시면 다리의 위치를 바꿔주셔도 좋아요. 이제 본인의 편안한 자세로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천천히 한손한손 가져오면서 손가락 끝이 뒤쪽을 향하도록 발쪽을 향하도록 놓아줍니다. 숨을 깊게 마시면서 조금 더 상체를 들어 올려 내쉬는 숨에 한번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가 왼 골반을 오른 뒤꿈치 위에 툭 걸쳐 놓아줍니다. 애써서 너무 상체를 들어 올려 후굴하지 않고 그냥 계세요. 더 여유가 있으시고 조금 더 팔의 안쪽에 깊은 자극을 주고 싶다면 발 뒤로 손을 가져가면서 상체를 일으키셔도 좋지만 너무 무리한 상태로 길게 머무르진 않을 거예요. 얼마든지 앞쪽으로 가져오셔서 지그시 바닥을 짚고 팔을 쭉 펴올려 쇄골 위에 머리의 무게를 툭 얹어준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여기에서 머물러 볼게요. 여러분은 계속 그 자리에 계세요. 혹시 어떻게 해도 이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 손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 하시면 이때 블럭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블럭 위에 팔을 올려두면 저는 팔 길이가 조금 많이 긴 편이라 이 블럭을 놓는 것이 더 불편하긴 한데요. 어깨가 많이 올라가니까요. 네, 상체에 비해서 팔의 길이가 조금 짧다라고 느껴지시면 이렇게 블럭을 받쳐주시면 되고 또 앞에 있을 때는 손이 닿지만 난좀 뒤로 가고 싶은데 뒤쪽 바닥에 손이 닿지 않아 하시면 마찬가지로 블럭을 놓고 블럭을 밀어내면서 상체를 들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안하게 사용을 해보세요.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포즈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같이 머물러 있을게요. 숨 쉬고 내가 팔 안쪽 깊숙이에 전달하는 자극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너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고개를 살짝 숙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것이 몸을 너무 앞으로 이동시켜서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고 정작 팔 안쪽에 주는 자극을 줄어들게 한다면 고개를 살짝 들어서 꼭 정면은 아니어도 되겠죠. 조금 먼 바닥을 보신 채로 머무르셔도 좋아요.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바닥에 있는 손가락들도 조금 더쫙 펴내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면적이 다 고르게 몸을 받쳐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팔에 조금 더 고른 자극을 줄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숨은 계속 편안하게 쉬고 뒤에 다리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돼요. 내 무릎이 불편하지만 않다면 그냥 그 자리에 편안하게 툭 놓고 머물러 계실 수 있어요. 뭐 발의 안쪽 날을
바닥 쪽으로 두셔도 되고 발이 조금 돌아가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숨 쉬고 숨을 충분히 쉼으로 해서 갈비뼈 안쪽에서부터 겨드랑이 안쪽, 또 겨드랑이 뒤쪽까지 깊은 자극을 줄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도움이 되겠죠. 상체를 들어 올리는 것은 힘이 아닌 그저 숨 안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잠시 더 머물러 보겠습니다. 너무 손이나 팔 안쪽이 저린 느낌이 들면 천천히 먼저 상체 숙이고 손도 앞으로 돌려서 빠져나오세요. 바닥에 엎드려 계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제 천천히 다 같이 빠져나올 건데요. 너무 손으로 바닥을 미는 힘을 쓰지 말고 지금 툭 내려놓은 그 상태 그대로 팔꿈치를 조금 접으면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줍니다. 오른 허벅지에 약간 몸이 기대진 채로 손을 빼내서 앞쪽 먼 바닥을 짚으실 거예요. 왼 발볼 세워서 이제 손으로 가볍게만 바닥을 밀어내면서 오른 다리를 뒤로 빼내고 부드럽게 아기 자세로 이동해서 잠시 휴식해 줍니다. 팔을 펴서 휴식해도 좋고 가볍게 구부리셔도 좋고 이마 받치셔도 좋아요. 다시 숨좀 깊게 쉬어주면서 팔에 힘도 풀어 내려놓고 허리 뒤쪽에도 숨을 불어넣어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대로 다시 상체 말아 올리면서 바로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왼 다리를 앞으로 빼내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고 오른 다리도 뒤로 뻗어서 툭 흔들어 내려놓으세요. 오른 골반이 너무 뒤로 빠지는 것이 싫다면 살짝 엉덩이 들어서 왼쪽 뒤꿈치 위에 오른 골반이 좀 걸쳐지게 해주셔도 좋아요. 숨 한번 고르면서 내 몸이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괜찮다 판단이 드시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손을 손가락 끝을 뒤쪽 바라보게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한번 들어 올려보고 여기에서 머무를 것인지 바닥에 블럭을 받칠 것인지 조금 더 뒤로 빼낸 상태에서 머무를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너무 무리되지 않고 체중을 충분히 실어내면서 내가 여유 있게 자극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머물러 주세요. 숨 쉬면서 기다려 줍니다. 사실 우리는 뭐든지 열심히 잘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를 찾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기왕 버티는 시간 동안 조금 많은 힘을 쓰고 최대한의 가동 범위를 만드는 것이 마치 요가의 보람이나 미덕처럼 되어 있기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몸에 맞게 또 지금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자극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요가를 나에게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조금 더 밀어내고 들어 올리고 잘 하고 싶어도 그 생각을 한 박자 멈추고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자극을 주는지를 계속 찾아가는 것이 인 요가의 여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숨으로 몸을 들어 올리고 또 숨으로 적당히 내려놓아서 체중이 실리게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절대 아프거나 불편해서는 안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순간에는 내가 조금 그 한계를 넘어가야 하는 것이 내 몸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단지 그것을 위해서 너무 힘쓰지 않을 뿐이고,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적당한 자극이 조금씩 더 깊어지면서
내 몸을 더 열리게 도와준다면 그것도 한번 잘 판단해 주세요. 천천히 빠져나옵니다. 다시 팔꿈치 구부려 상체를 가볍게 숙여주고 한 손 한 손 돌려내면서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휴식하셔도 되고 오른발볼 세워짚으면서 부드럽게 뒤로 빼내듯이 물러나서 엉덩이 바닥으로 낮추면 아기 자세에서 잠시 호흡 배꼽을 약간만 뒤로 당겨 아래 허리를 부드럽게 펴내면서 상체를 일으켜 올라오면 그대로 엉덩이 바닥으로 내려놓고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줄게요. 편안하게 앉고 블럭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손이 닿는 곳에 두시면 오른 다리를 접어서 왼 다리 위로 올려놓고 숨을 깊게 마시면서 상체를 세워줍니다. 내쉬면서 왼발에 힘푹 풀어놓고 이제 오른팔이 아래로 왼팔이 위로 가도록 하셔서 한 번 또는 가능하면 두 번을 꼬아줄 거예요.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쉴 때 너무 허리를 펴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등이 말아질 수 있도록 하면서 팔꿈치를 무릎에 얹어주세요. 날개축지 사이가 넓어질 수 있도록 크게 열어내며 이마를 손목 가까이 두셔도 좋고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불편하시면 블럭을 가져와서 배 위에 받치셔도 돼요. 내려가신 분들은 그대로 손목에 이마를 기대어 놓고 숨 쉬면서 머물러 주세요. 우리가 양요가 할 때처럼 너무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펴내면서 배나 가슴을 허벅지 쪽에 붙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툭 기대어서 숨을 깊게 마셔 등을 채워 넣고 내쉴 때 그 무게로 인해 조금 더 내려가는 건 그대로 두세요. 등 뒤 날개축지에서부터 겨드랑이 그리고 꼬아낸 팔의 안쪽 또 바닥에 체중이 실린 다리 뒤쪽까지 아주 기분 좋고 시원한 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느끼면서 잠시 더 머물러 줍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고개 들어 올리고 양손을 풀어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뒤로 물러낼게요. 팔에 기대어 오른 다리를 빼내면 자연스럽게 왼무릎 접어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주고 반대쪽으로 가봅니다. 오른 다리 뻗어 상체 세우고 왼 다리 접어 올리면서 발에 힘툭 풀고 이제 왼팔이 아래 오른팔이 위로 한번 또는 두번 꼬아내면 숨 한번 깊게 마셨다가 내쉴 때 그냥 등이 동그랗게 말리는 느낌 가져간 채로 팔꿈치를 무릎 위에 얹고 원한다면 이마를 손목 위에 얹어서 편안한 숨 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줄게요. 숨으로 등이 열리고 또 숨으로 몸이 바닥으로 적절하게 체중을 실어내 줄 수 있도록 자신만의 위치에서 머물러 줍니다. 마시는 숨에
힘 쓰지 않고 조심히 고개만 들어 올려줍니다. 그대로 손 풀어내며 부드럽게 빠져나와 바닥을 바라보며 등을 말아 상체 일으켜 올라오면 한숨 고르면서 뒤로 체중을 이동해주고 천천히 왼발을 빼낼게요. 오른다리 뒤꿈치 당겨 부드럽게 가져오면 좌우로 왔다 갔다 골반을 움직여주고 천천히 한발한발 가지구와 발목을 교차해 앉으면 손목을 부드럽게 무릎 위에 얹어주세요. 손도 가볍게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제 조금 더 손목을 꺾어 손등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쭉 뻗어내 가능하다면 너무 힘주지 않은 채 숨을 채워 넣으며 팔꿈치 안쪽을 쭉 늘려줍니다. 등뒤 날개죽지도 가볍게 한번 조여주고 시선 멀리 두고 한번더 깊게 숨 쉬어주고 숨 채워 넣으며 내쉬는 숨의 손가락 끝만 가볍게 밀어내줍니다. 턱끝 약간 당기고 어깨 낮추고 숨한번 깊게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힘을 툭 풀어 다시 손등이 무릎에 돌아오면 그대로 바르게 정면 바라보고 앉아줍니다. 비록 화면을 사이에 두었지만 오늘도 이렇게 마주 앉아 깊은 호흡을 나눠 보았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무척 크고 또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각자의 공간에 떨어져 있어도 수련을 통해서 서로 깊이 연결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선요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평화롭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 드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